글로벌 영상 뉴스의 권예림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성장 정책인 아베노미스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아베노미스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의 대일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거의 36%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년부터 20%대로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급격히 하락했었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2020년까지 3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9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이 이렇게 세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리면서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Of the reforms and whether they're robust and sweeping and can actually trigger change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will play a big role in how much of an increase we witnes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short term and the near term. We're very optimistic though, and for many years we have been advocating for structural reforms that could make Japan competitive, including Tokyo, competitive with other financial centers in the region. 이처럼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성장 전략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며 아베 총리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1년 전 일본 경제의 성장 전략을 최초로 발표할 당시 일본의 주식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었죠. 과연 아베 총리는 27일 시장을 만족시켜줄 만한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는 EU의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탈리아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12.6%,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32.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해 긴축 정책을 완화하려는 불가피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탈리아는 현재 긴축 정책을 옹호하는 독일과 대립되는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국가를 향해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줄이라며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게 되는 이탈리아는 성장 없이 안정도 없다고 말하면서 독일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탈리아 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We need to say Europe has to change its path or there will be no possibility of growth and development because without reducing the number of unemployed, without being able to create wealth, there will be no stability. We will go to Europe with this spirit. 서 불협 화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27일에 걸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EU 정상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영상 뉴스의 권예림입니다.